있거든요. 지속력이 오래 가는 편인가요? 밥을 먹어도 지워지지 않고요. 밥을 먹어도요? 네네, 누구랑 이제 스킨십을 해도 지워지지 않고요. 어딨어? 카페 뽀이 어딨어요? 예, 카펫이 없어졌어. 여기 응? 보이는데? 여기 어딘지 알아요? 국내 최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탄생시킨 브랜드 비디비치요! 비디비치 뭐 관련 있어요? 관련이요? 오! 오, 네! 오늘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티스트를 제가 배운다고요? 저 수전증 있어요.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아, 그치. 왜냐면 생동감이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의 런웨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많이 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무겁네요. 면접이잖아요. 액션 미녀로 굉장히 유명하시던데 그때도 메이크업 많이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도 언제부터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셨었는지 그 이때부터 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남자친구 생겼나요? 아, 근데 그때 제가 또 연예인을 준비하는 때라 예쁘기로만 소문난 아이? 네, 여자 여신으로. 오, 여신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본인 얼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데는 어디 있으세요? 아, 이런 말 쓰고 눈이. 아, 눈이. 네, 눈이 이제 아빠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눈이. 아빠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눈이. 의사 선생님이 거치지 않고 저희 아빠가 하나.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아빠가 한 분인데. 한 분밖에,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없고. 그리고 쌍꺼풀도 진하기 때문에 다양한 메이크업 시도를 좀 많이 할 수가 있는 눈이에요. 제품도 좀 잘 아셔야 될 거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신지. 아, 제가 또 뷰티 프로그램 MC를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 다 맡은 네. 적 있어요, 저도. 잔잔한 펄이 있고 약간 좀 굵은 펄이 있고 뭐 이런 정도. 나만의 펄. 누구인가? 아, 죄송합니다. 노래만 갔다 와. 노래 보고 싶은 노래만 갔다 오세요. 메이크업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실력 테스트를. 제 수전증이 있는데 제품들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계획을 페이스 차트에 먼저 해보거든요. 컬러 감각이나 어떤 식으로 표현해보겠다 하는 거를 자유롭게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로션은 스킨 로션 바르셨어요? 어? 아,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아, 고객님. 선생님, 근데 너무 창백하셔서 괜찮으세요? 오늘 뭐 드셨어요? 따로 이름 지어주실 룩 네임이 연예대상에 하고 갈 메이크업 룩. 오, 메이크업. 여배우 메이크업이네요. 연예대상에 이렇게 하고 갑니다. 오, 잘하셨네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오, 잘하셨는데요. 아, 되게 미주 컬러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오, 비슷해요. 색 조합은 약간 타고나는 거거든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학교인가요, 뭔가요?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페이스 차트로 이제 통과하셔서 아티스트들은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상품 지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두 분이 뭔가 네. 이 대표님 분들 같아요, 지금. 왕 대표님, 부 대표님. 절제서를 얼른 들고 오세요. 자, 그럼 선생님 언제 나오시나? 한 번에 나오시면 안 돼요. 세 번 불러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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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PM으로 일하고 있는 주나경이고요. 이제 일루미네이션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루미네이션 뜻 알아요? 왜 그래? 저희 제품이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입체 광채가 특징인 제품이에요. 원래 너무 화사한 것처럼 표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밀레니얼 틴트 글리트라는 제품. 그러니까 오일을 최적의 비율로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저 지금 발랐는데 아직도 촉촉해요. 그쵸, 립밤이 생각나지 않는 립밤이다 진짜.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먼저 아티스트라 하면 도구가 우와. 또 생명이죠. 장바구니 담아놨거든요.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여기 봐요. 빛나는데 투명해졌어. 고객들한테 이거를 우와. 설명할 때 그냥 촉촉해요 하면 좀 느낌이 안 나니까 뭐 네. 생크림 같아요. 아, 생크림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랑 여기 피부 톤 차이 보세요, 진짜. 감동이도 그럼 화사해질 수 있어요? 그럼요. 여기 잠깐 여기 한번 발라보면 안 돼요? 봐봐, 일로 와봐요. 이마에 해볼까요? 네네, 이마에 하셔도 돼요.
어때? 이거 봐. 여기. 저 거울 한번 보시면 거울이 너무 작나요? 얼큰하고 비싸는 거. 아, 아니 거울이 너무 조그만 걸 들인 것 같아가지고. 티가 나요. 티가 나네. 어, 티가 나. 발라볼까요 그러면? 톡톡 두드려서 얹어주듯이. 아련해 보이지 않아요? 뭐지? 이마 아. 봐요 이마. 어, 이마만 색깔. 근데 이마만 색깔이 다르시다. 오, 근데 이마 진짜 너무 예뻐. 네. 오, 이마. 감독님 사셔야겠네 저거. 진짜 강력 추천할게. 저희 립 하나 네. 한번 발라볼까요? 아, 네.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컬러톤을 먼저 테스트를 좀 해주세요. 4호가 무슨 컬러예요? 4번 컬러가 지금 폴링 브라운이요. 브랜드 아티스트다 보면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해요. 모델을 앉혀놓고 시연을 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비디비치 팀의 인턴 한주희라고 합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시선이 약간 끊어지기 때문에 말을 쉬시면 안 돼요. 설명을 하시면서.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앞에 관중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또 행위 예술 뭐 이런 건가요? 포즈가 너무 예술 뭐 이런 제가 집중을 하면 말이 없어져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뭐. 와이 부른 것도 아, 너무 잘 불러. 제가 원래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My time, My time. 우와, 우와, 막 눈을 아래로 봐라 위로 봐라 이제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언제 하면 적합한 메이크업 룩일까요? 질문이 뭐였죠? 오, 좋아요. 진짜 괜찮아요. 비포 애프터가 딱 극명히 드러나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중간중간 멘트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아, 멘트. 아. 시범조기를 모셨어요. 오, 네. 전국 매장 유일한 남자 직원분이신데. 어, 유일한. 네네네. 아, 그래서 네네. 이제 손님 네. 역할을 하시면서 그 서비스를 좀 체험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아, 것 같아요. 오늘 세이즈 교육을 도와드릴 이관수입니다. 네. 맞이 인사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디비치입니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쪽에서 천천히 둘러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 가시면 또 제가 아, 다가가서 아, 다가가요? 다가가서 아, 네. 아, 제가 알아서 보고 고객님 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이렇게 아, 한 발짝 물러나고 제가 막 이렇게 사자 막 어, 근데 없는 거야 막 그러니까 또 다가면 또 어, 다가오신다? 뒷걸음질 치시고 제가 좀 무서운가 봐요.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한 색 아, 진한 색상이요? 그 고객님께 먼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오,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어? 되게 눈이 예쁘시네요? 혹시 섀도우는 어떠세요? 아, 이런 식으로 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눈이 또 예쁘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어디 있는데요, 섀도우? 이거 두 개랑 같이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섀도우를 이제 하다 보면 어, 근데 브러쉬는 있으세요? 브러쉬도 저쪽에 그쵸? 있는데 그쵸? 너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일취월장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비디비치입니다. 아, 네. 입술이 좀 건조해서 추천해 주실 거예요? 아, 네. 저희가 이쪽에로 보시면은 틴트인데 오일도 있는. 어, 오일도 있는. 아, 촉촉한. 이렇게. 오, 지속력이 오래 가는 편인가요? 밥을 먹어도 지워지지 않고요. 밥을 먹어도요? 네네. 누구랑 이제 스킨십을 해도 지워지지 않고요. 스킨십을 해도 지워지지 않고요. 아, 스킨십 네. 있을 예정이어가지고. 어, 네네네. 테스트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테스트 하시려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아볼까요? 엄마. 엄마, 엄마. 어, 잘 어울리시는데, 진짜로? 아, 정말요? 네. 저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어, 그래요? 그럼 네. 어떻게 결제 바로 하실래요? 아, 사야 되나요? 이거 고객님이 새 거 뜯으신 거예요. 권해주시는 것도 너무 잘하셨고 테스터도 잘해주셨는데 자꾸 카드 꺼내라고 그러셔가지고 전에 미용할 때 습관이 있어가지고 나 안 해요. 나 안 할 거야. 이거 뭐야. 라이브 커머스 교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라이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작품 홍보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가지고 라방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인트로식으로 간단히 호흡만 맞춰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요. 새로운 2022년이 다가옵니다. 와! 여신을 한번 모셨습니다. 아, 누구지? 누구지? 소개드려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뮤디비치 아티스트 미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밝은 한 해 되세요. 저희가 원래 가을에는 그거였었거든요. 가을 타지 말고 썸 타세요 해서 썸 타는 아이템 이걸로 했었어서 구매를 확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후킹 멘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틴트에서 가장 마음에 드셨던 건 어떤 포인트세요? 정말 틴트인데 그 위에 그 립글로즈를 좀 이렇게 얹어주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느낌인 거예요. 듀얼 틴트 느낌. 네, 듀얔 틴트. 약간 쫀쫀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직설적인 딱 그런 느낌으로 하면 더 뭔가 와닿으니까 쫀쫀한 걸 어감 그대로 살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연말이라 오 비디비치 팀 대 런웨이 팀 해야죠. 오, 네 좋습니다. 최대한 가까운 선에 가깝게 이기는 거예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가져갈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안 나갔잖아. 거죠. 아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니, 그것만 말씀했어요. 같은 팀이라 할 말이 없다. 땡둥이라고 했어. 엄청 직전이네요. 잖아요. 손해면 되는 거죠. 저렇게 한다고? 그림 좋다. 그림 좋대. 영미! 오케이! 미쳤다. 그래서 이거 무릎 꿇고까지 해야 될 일인가요? 됐어. 주셔요? 아, 네네네. 와, 대박이다. 하나 드리지 뭐. 그럼 이분으로 할까? 그거... 열어봐도 되나요? 뭔데, 뭔데? 가벼운데 너무? 아, 와~ 아~ 제가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와, 와 이거 제일 좋은 거. 어, 뭐 들어있어. 발가락. 네, 같이. 발가락이 주실까 봐. 심지어 남성 장롱 양말이네요. 어, 무슨 걱정 없겠다. 준비해 왔으니까 하나 또 고르세요. 네. 아, 저는 1번. 1번. 그거? 그거 같은 거? 와! 가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던가요? 전 사실 오늘 힘든 건 전혀 없었어요. 제품이 다 너무 괜찮으니까 전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되는 제품들이어서 전혀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섹시하게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종이가 하나 더 있네? 편지인가요? 어, 손편지는 아니고. 뭐지? 띠리리리리리리. 여기서 사인하시는 거예요? 우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지만 텐나에서 계약상을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예쁘게.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입사했어요. 반갑습니다. 비디비치입니다. 이준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하세요? 아, 저 여기 새로 입사해가지고 진짜 미주님이에요? 네, 모르셨구나? 모르셨구나? 좋아요. 저 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또 팬이시라고 그것도 친절하게 좀 써봐도 돼요? 그럼요. 해드릴까요? 어? 그래도 좋을까요? 한쪽에 괜찮으실까요? 네. 어떠세요? 약간 베이스 같은 건가요? 어, 맞아요. 촉촉하고 오랜 지속력이 좀 있어서 다른 립 제품도 아, 네. 일단 요거 하나 하실 거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하실 거고 레드 투고라는 컬러가 있어요. 이건 틴트랑 오일이랑 같이 섞여 있는 거라서 보습력도 굉장하고요. 그냥 하나 사시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 네. 편을 봤거든요. 영업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모습이군요, 지금. 되게 응대 마음에 드셨나요? 어? 판매를 막 유도하거나 그런 게 또 역할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시오. 아니 어디까지 따라가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 판매 성공 축하드립니다. 설명도 오늘 배운 것처럼 너무 잘해주셔서 명찰이 아깝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찍으세요. 어이짜. 방금 문으로 가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문으로 간다고?
되게 토론을 하나. 아, 그래요? 아, 네.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눈썹이냐, 아, 입술이냐. 아, 어렵다. 눈썹 문신 포함인가요? 문신하셨나요? 문신은 아니, 안 했다고 쳐야 돼. 문신도 그린 거니까 안 했다고 치고 썸 진짜 얼마 안 탄 남자가 놀러 온다. 그러니까 온다는 거야. 네. 입술 어떻게 피는? 그럼 어떻게 입술을 깨물어 가나요? 깨물어 피를 정도에서 썸이야, 남자 친구예요? 아, 썸이야? 아, 썸? 남자친구는 입술 지워줄 수 있거든. 심오하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천태하세요. 보안이 눈썹도 없는 것 같고. 저도 썸남이면 입술, 남자친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치, 왜냐면 어디를 공격할 건지 모르니까. 안 싸웠네요. 어, 그러게요. 전 눈썹 없으면 되게. 그러니까 어디가 입술인지 모르겠는 거야. 입을 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어? 눈썹 없으면 귀여운데 입술 없으면 아파 보이잖아요. 그게 귀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색깔이 그냥 피부, 스킨색이야. 그게 입술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거짓 같은데 입술이래. 거짓 같은데 입술이래. 그럼 내가 촉촉하게 해줘야겠다. 아, 싫어. 원더케이.